화끈한 무대, 웃음과 재미,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크린 스타들의 잔치.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은 제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화려했던 시상식에 특별했던 순간만 콕콕 집어서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먼저 스타들의 패션, 여성분들을 감동에 빠뜨린 두 사람 조인성 그리고 이준기 씨. 하지만 시상식 패션의 강자는 역시 블랙톤의 심플한 정장이죠. 저는 유지태 씨의 눈빛 컨셉은 형님입니다. 자, 저를 감동에 빠뜨린 여자 배우들의 컨셉은 그리스 여신. 우아합니다. 섹시합니다. 하늘하늘 거리지만 위아래 깊게 파인 드레스로 섹시하게. 살짝 추위를 타는 분들은 모피를 걸쳐주는 센스. 네, 비명이 나올 만합니다. 완소 S라인의 주인공 현영씨 스크리밍 바디라인. 예. 자, 화이트 패션의 대명사 안드레김, 한복 차림의 추자연.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틀 순 없다, 복고 패션의 류승범씨가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준기! 자, 제가 미리 수상 세리머니를 부탁드렸는데요. 류승범! 나! 이분 너무 세다. 저 빼고 나머지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받을 가능성은 뭐 1% 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인성 씨 잠시 후 반응 기대하시고요. 드디어 수상식의 화려한 막이 올랐는데요. 올해도 재밌는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먼저 안성기 송윤아 씨의 사모님 패러디. 나랑 맞짱 뜰까? 대단한 연기력이죠. 무슨 멋지가 당황하고 있어요. 언제 그런 건 다 연습을 해가지고 글쎄 어서 뭐 사모님 이런 거. 진행해. 송윤아 씨 뭐 기대해서 서려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격적인 섹시 의상으로 많은 남자 배우들의 시선을 빼앗은 엄정화 씨의 축하 무대. 특히 황정민 씨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아, 정신 하나도 없네. 저 엄정화 씨 의상 하나 빼먹고 난 거 아닌가. 자, 이번에는 여자 배우들의 시선을 빼앗은 세븐의 무대. 세븐이 지목한 걸프렌드는 누굴까요? 무대까지 내려오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장진영 씨였습니다. 스카프를 선물한 세븐이 싫지 않은 표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시상식의 최다 수상 소감은 바로 이겁니다. 차려주신 밥상에 이렇게 맛있게 잘 차려진 밥상에. 네, 황정민 씨 밥상 저작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말 없으면 밥상 얘기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영화인들, 예. 자, 신인 남우상은 이준기 씨가 수상했고요. 이범수! 남우 조연상에는 이범수 씨. 사생결단의 추자연님. 사생결단의 추자연님. 네, 추자연 씨는 영화 사생결단으로 신인 여우상과 여우조연상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촬영 끝내고 숙소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우주연상. 자, 가장 시상자는? 치열했던 여우주연상 부문. 후보이자 시상자로 장진영씨가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수상자의 이름을 보자 당황하는 장진영씨. 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미리 튀어나옵니다. 네. 자, 이번 수상식 유달리 눈물의 수상이 많았는데요. 남들이 제가 연기한 거 안 봤으면 좋겠다 싶었고 영화 배우를 계속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네, 그동안의 고민과 마음고생이 이번 수상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남우주연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떨리는 순간 남우주연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비열한 거리의 조인성. 자, 아까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했던 조인성 씨, 영광스러운 남우주연상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자, 자기 이름이 불리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동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정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죠. 자, 아마도 영화로는 첫 수상이었던 만큼 감동도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조인성 씨, 금방이라도 울듯한 표정이었는데요. 아, 저라도 뛰어나가서 정말 안아주고 싶거든요. 네, 계속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상이 독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성 씨는 무대에서 내려와서도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아, 전혀 절대로. 절대로. 아니, 제가 예. 무대 위에 올라가면 좀 약간 공포증이 있어서 위경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세요? 너무 아프네요. 네, 자리에 돌아와서도 가시지 않는 감동과 위경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시상식이 끝나고 응급실에 가서 진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빨리 나으시길요.
괴물. 네, 마지막으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네,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함으로써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인 수상자들, 훌륭한 배우들이 있기에 한이와 감동의 큰 잔치가 되었던 대한민국 영화대상.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시상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가족이 멋지게 차려입고 행복한 나들이 간창인데요. 80년대로 떠난 이들의 화려한 휴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때는 바이하우로 20년 전 1980년대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시절 광주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났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고요. 이곳에 전쟁이라도 난 걸까요? 이때 강렬한 눈빛의 안성기 씨. 영화 화려한 휴가의 포스터 촬영에 한창이었습니다. 넘치는 카리스마로 중무정한 안성기 씨. 멋지게 찰칵. 그리고 80년대 전문 배우죠. 김상경 씨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을 베스트 드레서로 인정합니다. 80년대 그 분처럼 보이는데 너무 다행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리는 게 80년 그 5월의 광주니까 80년대 이 몽타주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왕의 남자에서 고등학생으로 돌아온 이준기 씨. 색다른 모습이죠. 반가운 얼굴 이호원 씨는 촬영장의 홍일점이었고요. 네 분 환상의 호흡으로 단체 포스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액션 살아있다. 숨기고. 재밌는 보고 이런 여기. 진짜 한실하는. 아니 그런데 몰래 간식까지 챙겨 먹는 모습이 이준기 씨. 실제로도 딱 고등학생 같죠? 운전석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머리가. 아 후진 후진. 이거는 이쪽이 많이 해주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잡고. 거짓말입니다. 말이 많은 게 흐르긴 하지만 아주 사람이 좋죠. 80년대로 화려하게 휴가를 나오신 네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영화를 찍으면 솔직히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포스터 찍는데 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게 쪽파티를 서울에서 해야 되나 광주에서 쪽파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감독님 이하 이제 많은 스텝이 필요하고 뭐 어쩔 때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숫자도 나왔어요. 와. 얼만큼 힘들겠어요 일하는데. 그런 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건 회식밖에 없습니다. 네. 한 잔의 소주와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죠. 이 정도 으쌰으쌰 하려면 회식비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극 중에 진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놀거나 네. 다른 쪽에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원 씨의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물론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로. 김상경 씨 너무 솔직하시죠? 요원 씨는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방송하다가 침을 뱉는 사람이라. 연령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맺어졌어도 네. 그러니까 방송 처음 하는 티가 난다. 남자의 질투 보셨더군요. 녹음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김상경 씨 너무 하세요. 화려한 배우. 화려한 스케일. 화려한 작품성. 화려한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네, 화려한 휴가. 많이 사랑해요. 화려한 휴가 멋진 감동 기대할게요.